다 해야 되는 거? 나는 핵심 인력이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잖아요. 내 사전에 실수란 없다. 최연소? 정말로? 시작 25살 때 프로오케스트라 들어온 사람이 어딨어? 그쵸? 그 채미 뭐? 이건 진짜 돈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면요? 아니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코미공입니다. 네, 서울시향뿐만 아니라 모든 교향악단에서는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단원들, 그리고 무대에서는 볼 수 없지만 공연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공연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요, 무대 뒤에 사람들을 직접 마주칠 일이 적기 때문에 뭐 단원들이나 지휘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연주가 그저 연주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 공연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협업과 조력이 필요한데요. 가령 작년 11월 콧미공에서 만나보셨던 볼프강 핑크도 공연기획 자문역으로서 서울시향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계시죠. 네, 오늘의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다루는 파트 악보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향 악보 전문위원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연한 말이지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악보가 필수입니다. 네, 독주나 협연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하지만 우리가 공연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오케스트라는 기본적으로 악보를 공연대 위에 올려놓고 연주를 하죠. 네, 지휘자도 공연에서는 외워서 지휘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총보가 필요합니다. 네, 교향악단에서 사용되는 악보는 지휘자가 보는 총보, 그리고 연주자들이 보는 파트보, 이렇게 세트로 준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휘자가 보는 총보, 모든 파트의 악보가 한꺼번에 다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악기 연주자가 보는 파트보가 있습니다. 네, 악보계가 하는 일은 일단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공연 프로그램의 악보들을 확인을 하고 공연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향에서는 1년에 15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고요. 한번 할 때마다 적게는 두세 곡, 많게는 10곡 이상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곡의 악보를 저희가 모두 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공연 무대에서는 반드시 출판된 원본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 수 있어요. 네, 악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소장하고 있는 악보는 서가에서 빼면 됩니다. 여긴 악보들 중 사후 70년 이상 된 작곡가의 곡은 저작권이 소멸되어서 구입이 가능한 악보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준비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시향의 악보가 없다 하면 사거나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저작권 만료된 작곡가의 곡이더라도 판매를 하지 않고 대여로만 유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작권 만료가 된 작곡가의 곡을 누군가 편곡을 하였다라고 하면 2차 저작권이 발생이 되겠죠. 좀 어려우신가요? 만약에 베토벤의 작곡한 곡을 보람이가 편곡을 했어요. 네, 그러면 베토벤한테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보람이한테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보람이의 저작권이 살아있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 이 많은 작곡가의 곡을 모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연 준비를 할 때마다 해외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음악세계 또는 에디션 코리아에 아주 귀찮을 정도로 확인을 해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려야겠네요. 네, 요즘 부쩍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네, 제 전화 피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악보도 대여가 됩니다. 악보를 빌려 쓰다니 생각하실 텐데요.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함께 사용하는 악보니까요. 깨끗하게 쓰고 돌려줘야 해요. 네, 잃어버리거나 악보를 손상시키는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네, 전 세계 악보를 렌트해주는 출판사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부젠억스, 저희 진은숙 선생님도 소속되어 있으시죠. 아마도 가장 큰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쇼트뮤직은 올해로 251년이 되었는데요.
쇼트뮤직에 소속돼 있던 바그너는요, 어느 날 말을 타고 출판사로 찾아와서는 곡은 쓸 건데 작곡료를 선불로 달라고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네, 아마도 저작권료, 저작권법의 밝은 작곡가였던 모양입니다. 네, 이외에 셔머, 리코르디 등 많은 출판사가 있고요. 이 출판사들은 서로 좋은 작곡가와 계약을 맺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획사 SM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작년에 시향이랑 같이 협업도 했으니까, 네, SM 좋습니다. 네, SM에서 소녀시대나 레드벨벳의 멤버들이랑 전속 계약을 맺고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이익을 창출하듯이 출판사에서도 작곡가와 계약을 맺고 작품 관리라고 홍보를 해요. 네, 흔히 기획사, 소속사라고 하는 것들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오케스트라에서 악보를 빌려 사용을 하면 이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출판사들은 좋은 작곡가를 발굴하고 해당 출판사에서 악곡이 발행이 되도록 독점 계약을 맺습니다. 네, 클래식은 다른 음악과는 달리 모든 연주의 근원이 악보에서 파생이 되기 때문에 악보 출판이 핵심 사업이에요. 네, 악보가 발행이 되면 저작권 승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렌탈 임대라는 것이고요. 임대 악보를 단순히 임세물, 악보를 대여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닌 저작자로부터 공연에서 악곡을 연주하는 것을 승인받는 라이센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대에 올린다 하면 잡으러 와요. 네, 정말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문대도 있고요. 네, 이런 구입이나 렌탈 과정들을 통해서 악보를 확보한 다음에는 그 곡의 악기 편성을 확인해서 파트 보는 보면대 수만큼 준비를 하는데요. 현 파트는 활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은 악보를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같은 악기 파트당 16명이면 16명, 14명이면 14명. 이렇게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는 않지만, 만약 한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서 뭐 연주자 한 명이 빠진다 해도 다른 연주자들의 소리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현악기는 두 명이 하나의 악보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맨 앞에서부터 1프트, 2프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두 명이 하나의 보면대를 보는 2인 1보면대 기준으로 악보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무대 위에서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네, 거리를 두다 보니까 두 명이서 악보를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악 파트도 1인 1보면대를 사용합니다. 네, 연주자 수만큼 준비를 해야 돼요. 일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현악 파트의 2인 1보면대가 1인 1보면대로 바뀌면서 악보를 두 배로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루는 리허설을 하는데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이 애매한 거예요. 지휘자는 계속 지휘를 하고요. 네, 그 부분에는 보통 무대 바깥쪽에 앉아 있는 연주자는 연주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고요. 안쪽에 앉으신 분이 악보를 넘긴단 말이죠. 근데 혼자 앉으면 넘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음악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지휘자는 지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악기가 동시에 일시정지됩니다. 지휘자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현악 파트 모두 다 연주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악보를 넘기고 있었어요. 네, 당연히 이 부분은 편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참 빠르게 연주되는 패시지보다는 조금 느리거나 쉬는 부분에서 넘기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보의 경우는 도저히 손쓸수 없는 부분에서 넘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럴 때는 고쳐줘야 되겠죠. 쉬는 포인트를 찾아서 편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관파트의 경우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시면 늘 언제나 1인 1보면대예요. 네, 같이 보기 불편해서 뭐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관파트 모든 연주자의 악보가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플룻 2명, 오보 2명이라면 같은 파트의 악보더라도 현악기처럼 똑같지 않아요. 네, 관파트 연주자들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솔로 파트인 거죠. 네, 실수하면 티가 나기 때문에 묻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떨릴 텐데 정말 강심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총무는 지휘자, 악장, 단원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모든 공연이 영상이 함께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연주자들을 위한 총보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휘자 건데 누가 찾으시죠? 라고 하겠죠. 그럼 팀파니 타악기 주자들도 총보를 많이 찾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왜지?
갸우뚱하세요. 왜냐면 타악기 악보에는 100마디, 200마디마다 한 번씩 쿵 나오는데 자기 파트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오래 쉬고 있다가 혹시나 다른 생각이라도 하게 되면 지금 음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네, 관현악 작품에서는 반복되는 부분도 많고 비슷한 패시지도 많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타악기는 이한 방이 너무 중요합니다. 놓치면 큰일 나겠죠. 음악을 외우고 있던지 총보를 보고 있던지 해야 합니다. 악보는 영국이나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와요. 네, 우리나라 K배송 얼마나 빠릅니까? 막 저녁에 준비하면 새벽에 막 오죠. 그런데 직구하면 배송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주문한 걸 까먹어요. 저만 그러나요? 네, 악보 또한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오더를 넣는다고 해서 당장 오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더 심했죠. 심지어 프로그램도 막 바뀌어요. 그런데 출판사들은 막 셧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도착하지 않으면 너무 떨려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넉넉한 시일을 두는 게 좋고요. 렌탈 악보는 보통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공연 전두 달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 일주일 안에 바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리턴을 하고요. 뭐 조금 더 오랜 기간 가지고 있고 싶다 하면 페이를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공연 횟수가 많아서 보통 공연 전 3일 정도 리허설 시간이 있어요. 길지 않은데요. 그래서 단원들을 위한 연습용 악보도 함께 준비가 됩니다. 복사본으로 준비가 돼요. 네, 원본을 연습용으로 가져가면 분실되거나 훼손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집이나 연습실에 두고 올까봐 부담스러워하세요. 네, 저도 걱정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막 이렇게 체크하고 쓰면서 공부하는 게더 편하잖아요. 네, 연습용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기본 원칙들은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뭐 내가 만약에 더블 베이스 연주자다라고 하면 그 복사된 뭐 더블 베이스 연습용 악보 하나만으로 가지고 뭐 저작권 침해할 만한 일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악보가 구하기 쉬운 악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악보들이 있습니다. 네, 시향은 정식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도 많지만 정식 공연장이 아닌 학교 강당, 강의실 또는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음악도 들려드리고 또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게 되는 거리 공연도 많은데요. 정식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기획 의도에 맞는 편곡된 작품을 연주할 때가 많은데요. 네, 원곡 악보가 아닌 편곡 악보인데다가 현장 상황에 따른 제약들이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변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기획 담당자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너무 좋은 곡을 발견을 한 거예요. 유튜브만 봐도 작품들이 정말 다양한 편성으로 연주되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링크 하나를 띡 보내십니다. 이곡 너무 좋은데요. 편성이 좀 다르네요. 우리가 연주 나가는 편성으로 좀 찾아주세요. 네, 미안합니다라고는 하시는데요. 네, 공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많은 걸 고려해 봤을 때이 곡이 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꼭 무대에 올려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곡이 기획 의도와도 잘 맞고 청중들이 좋아할 것 같고 이건 편성에 맞는 악보를 찾기만 하면 안성맞춤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날부터 검색에 들어갑니다. 맞는 악보를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해요. 네. 네, 그래도 어떤 곡은 영상 밑에 컨택할 수 있는 메일 주소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네, 모든 공연들이 그렇지만 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답이 빨리 오지는 않아요. 네, 작년이나 올해는 뭐 더더욱 셧다운하는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항상 마음을 졸이게 되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악보를 어떻게 손에 넣는다고 해도 그 악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저작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연주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작권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점차 강화되고 있고요. 이제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저작권 보호 교육이 들어갈 만큼 지키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근데 저희도 2005년 시향이 법인화되면서 준수하는 노력이 한층 더해졌어요. 네, 저작권은 조금 전 말씀을 드린 대로 곡을 쓴 작곡가의 권리,
작곡가가 수속돼 있다면 출판사가 가진 권리, 그리고 곡이 편곡이 되었다면 2차 저작권이 발생이 될수 있겠고요.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저작 인접권, 뭐 영상이나 매거진에 악보가 실린다, 그럼 복제권 등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이 살아있는 작곡가의 곡이더라도 악보 구입이 가능한 곡들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무대에 올리는 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만은, 네, 영상으로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도록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허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 역시 같은 업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클래식을 사랑하고 클래식을 대중화, 뭐 활성화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도와줍니다. 까다롭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요. 네,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니까요. 이런 절차들이 어렵다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로는 좀더 연주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요. 편곡 악보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곡가는 왜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자들은 이게 된다고 생각해? 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럼 저는 한때는 연주자였으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 느낌인지 크게 와 닿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작곡가가 이 곡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옆에서 지켜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창작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연주자와 작곡가 사이에 어떤 상황인지 전달을 하고 조율을 하면서 곡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악보를 손에 넣는다고 해서 악보계 일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공연장에서 보시면 현악 파트 활이 함께 움직여요. 네, 어느 부분에서는 활을 올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리고 하는 결정은 지휘자 혹은 악장, 그리고 각 파트 수석들이 정하고요. 활의 업다운 표시는 악보실에서 합니다. 네, 리허설 시간이 길다면 보임 표시를 연주자 선생님들이 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요. 네, 시작 리허설 시간이 단 2, 3일 안에 곡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연습을 하다가 보임 표시하다가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연습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연주자 선생님들은 짧은 시간 안에 온전히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서울시향은 1945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네, 베를린 필, 뭐 빈필처럼 아주 긴 역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네, 1945년 당시에 우리나라 문화계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겪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서 교향악 운동이 일어납니다. 서울시향 창단의 주역이신 지휘자 김생여 선생님이 연주자 한명한 명을 찾아가서 설득하고요,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미군에서 악보를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당시 미군 장교였던 랄프 자코비라는 사람이 지휘를 맡으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총보를 바탕으로 사보를 하는데요. 이 사보라고 하면은 진짜 손으로 오선지에 일일이 한음 한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0년에 복사기가 생겨나고 악보를 더욱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당시 시향에 근무했던 선배님들은 악보 복사 용지를 선택하는 작업도 하시는데요. 너무 얇으면 앞에 장까지 비치고요. 넘기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요. 네, 악보를 넘기는 소리가 공연에 방해됩니다. 네, 이번에는 재본을 하려는데 스테플러를 이렇게 찍었더니 악보를 넘기면 넘어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러 가지 연극 끝에 저에게 전수해주신 데지폰드 재본이 1970, 80년대부터 사용됐던 방법이에요. 데지폰드. 물론 본드칠 없이 재본할 수 있는 재본기가 있습니다. 악보실을 방문했던 데이빗 선생님이 악보실에 있는 재본기를 보시고 이거 미국에서 특허받은 건데 어디서 나셨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특허받은지 그때 알았어요. 그건 세네 페이지 정도 사용할 때 좋고요. 그런데 보통 오케스트라 악보는 세네 페이지로 끝나지 않아요. 두껍습니다.
그때는 역시 선생님께 직접 전수받은 돼지분도 일명 떡제분이죠. 만드는 것도 쉽고 두꺼운 악보도 만들 수 있어서 유용하게 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기에는 저작권 의식이 희박했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아마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전에 지금 에디션 코리아 대표님으로 계시는 박정은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해외 출판사들이랑 계약을 하려고 미팅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은 악보 다 복사해서 쓰는 나라잖아. 대여해주면 또 복사해서 돌렸을 건데 뭘 믿고 계약을 해? 라고 하면서 계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가 2000년대 중반이니까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 전이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몰라. 라고 MOLA, Major Orchestra Librarian Association 이라는 라이브러리언 협회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오케스트라 다 악보 담당들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애로타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곡에 어떤 부분이 잘못 그려져 있더라 하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네, 악보가 잘못됐다는 건곧 연주가 잘못된다는 거죠. 네, 책에도 오탈자가 있듯이 악보에도 있습니다. 대여악보가 판매악보로 풀리면 오리지널 출판사 악보를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출판사에서 새롭게 만듭니다. 수많은 음표들과 아티큘레이션을 보고 옮기다 보면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리고 에디터에 의해서 일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 번은 저희가 레코딩을 하는데 딱한 개. 음에 에러타가 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녹음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그한 음을 위해서 다시 녹음을 세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도 파본이 있잖아요. 악보에도 파본이 있어요. 네, 보통 아르스노바 공연에서 사용됐던 악보들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서울시향은 아르스노바를 통해서 10년 동안 220여 곡의 현대 음악을 연주했는데요. 네, 그중 세계 초연곡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초연이라니 작곡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연보다 중요한 상황이겠죠. 마지막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쳐요. 그리고 악보가 안 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재촉을 하겠죠. 네, 작곡가가 얼마나 급하게 악보를 넘겼고 또 출판사에서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악보에서 모두 확인이 됩니다. 네, 페이지가 거꾸로 되어 있다든지 양면에 똑같은 페이지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빠진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 악보들을 보면 좀 짠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빠진 페이지를 찾아야 하니까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채용 인터뷰 때 정명 선생님이 나는 이 오케스트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 거예요. 네, 당신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제가 공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휘자, 단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매번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케스트라 리허설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 말씀도 부드러운 톤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정신이 확 드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너 절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EBS와 음악나라의 앨리스라는 교육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두번 넘어지고 세 번째로 일정이 잡혔을 때 비로소 만들어졌는데요. 뭐 코로나19 단계가 격상이 되면 편성을 줄여야 하고 단계가 낮아지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힘들었냐면 프로젝트가 한번 기획이 될 때마다 4, 50곡 정도 준비가 됩니다. 네, 첫 번째 프로그램이 정해져요. 그러면 저는 수십 개 오케스트라 악보를 준비하겠죠. 다 준비하면 엎어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정해지겠죠. 그리고 또다 준비하잖아요. 그럼 또 엎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일정이 정해지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엎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세 번에 거쳐서 준비했던 곡이
150곡 정도 되겠죠. 아무리 짧은 곡이라고 해도 곡수가 많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영상이다 보니 모든 곡이 편곡되거나 편집을 했어요. 단한 곡도 편한 곡이 없는데 촬영해야 하는 곡은 50곡 이상. 리허설은 단 하루, 다음날 슛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날은 촬영과 녹음을 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약속이 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악보에 문제가 있다 하면 다음날 촬영을 할 수가 없겠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땐잘 되지도 않아요. 네. 이때 현장 업무를 끝내고 보통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헤어지는데 그때는 그러니만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연하기만 했던 책임이나 이 일의 중요성은 지금도 꾸준히 일을 배우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다른 오케스트라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오케스트라에서 준비하려는 곡의 모든 악보를 보유를 한게 아니다 보니까 국내외 악보 담당끼리는 긴밀한 커넥션과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악보가 문제가 생겼을 때그 속타는 기분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잖아요. 네, 만약 출판사에 재고가 없다, 지금처럼 배송이 너무 길어진다 하면 일단 출판사에 오더를 넣고 공연 흔적이 있는 오케스트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메일을 보내요. 네, 정말로 메일 제목에 SOS 이렇게 메일을 받은 적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오케스트라에서 국내 팬들을 위해서 앵콜로 뭐 그리운 금강산 아리랑 뭐 이런 거 연주하고 싶어요. 그럼 악보실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시향 3호국에는 많은 인력이 다양한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가운데 악보를 읽을 필요가 없는 업무가 더 많겠죠. 그런데 공연팀에서는 읽어야 할 업무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말러 4번이나 베토벤 합창의 솔리스트들은 연주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럼 지휘자가 언제 들어오면 좋겠다 하면서 총부 어딘가를 이렇게 콕 찍어주세요. 그럼 누군가는 악보를 보고 있다가 지정된 부분이 다가오면 알려줘야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 손에 총보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계방송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스쿼리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계차에 타래요. 타라니까 일단 타는데 총보를 쥐어주면서 PD님이 어떤 악기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갑자기 투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긴장되는 일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버겁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건늘 즐겁죠. 네, 아마 공연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무대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포지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도 관현악과를 졸업했지만 재학 당시에는 이 포지션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네, 음대 학생들도 어쩌면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태까지 학교에서는 연주자가 연주하고 악보기일도 하고 뭐 동시에 했어요. 당연히 연주자 중에 뭐 한두 명이 악보 관리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네, 몰랐습니다. 악보 담당의 일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뭐 현장에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뭐 저도 졸업하고 시향에 들어와서 편성표 읽는 법,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시향이 키운 악보 담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녀요. 네, 물론 학교에서 악보기를 거쳐왔지만 프로 세계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시향 악보실에서 전 서울 시향 선배 선생님께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배웠고요. 뭐 사무국에서는 로텔담 오케스트라 수석 악보 담당을 시향으로 초빙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입사 1, 2년 차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몰라 협회에서 개최하는 트레이닝에 다녀오라는 거예요. 일본에 보름 정도 머무르면서 오사카에 있는 한 오케스트라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건데요. 1호도 못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침 뭐 저만 걱정된 게 아니었고요. 저를 데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카투 선생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역시 한류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옆에 오케스트라에서 윤사마에 푹 빠진 바순 연주자가 있었어요. 네, 매일 겨울 연가를 보면서 그렇게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카트 선생님은 그 연주자를 제 옆에 붙여줬습니다. 네, 정말 하늘이 구해준 느낌이었어요. 덕분에 더욱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향에 많은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세미나에서 몰라 협회장이 강의를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라이브러리언도 오케스트라의 악기 섹션처럼 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와 같이 하나의 파트로서 연주에 참여를 한다라는 의미겠죠. 정쌤이 그 말도 하셨어요. 최고의 연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상의 악보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에요. 네, 가끔 음대 학생들이 포지션이 신기하니까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견학을 올 때도 있습니다. 네, 저도 관현악과 학생들은 그렇게 그냥 매우 반가워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더 하나라도 뭔가 더 주고 싶고요. 제가 밟아온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후배들이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선배님들께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네, 음대 학생들, 졸업생들, 우리 힘내자고요. 네. 연주자의 길이 아니더라도 넓게 보면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요. 내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걸어가주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오늘 꾸미공을 통해서 오케스트라의 악보계라는 포지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늘 서울시향의 무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무대에서 연주에 임하시는 연주자들만큼 같은 열정으로 공연을 만들고 시향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분명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공연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리플로 달아주시면요. 꾸미공에서 또한번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 하시면요. 서울시향 팟캐스트 27회에서 부지이자 데이비 선생님, 그리고 또한 명의 악보 담당 김진근 전문위원이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찾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악보계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셨던 부분은 좀 해소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하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향의 온라인 꾸미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향 악보 전문위원 김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